여기 선이 무슨 선인가요? 무슨 색? 흰색. 흰색. 요거는 이제 길 가장자리 이제 구역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갓길. 여기까지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길 가장자리예요. 네. 지금 요 차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차돼 있는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불안해. 뭐야? 저기 불안.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급하게 핸들 튼 것 같아서 그래. 잠자다 깜짝 놀래가지고 졸음 같아 졸음 그런 것 같아. 자, 사고가 어떻게 나나요? 저는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날아와서 박았습니다. 사고 차주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해서 역주행을 했다? 칼치기 하려고 하더니 빨리 달리자 그냥 갑자기 핸들 확 꺾이는 바람에 놀라서 이렇게 핸들 튼 것 같아요. 예. 다시 보면 역주행하다가 다시 확 급하게요. 급하게 그냥 쑥 했는데 그냥 쫙 미끄러진 것 같은데. 핸들을 급하게.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 차도 옆으로 피했네요. 그죠? 저 차랑 사고 날 뻔했네. 와. 오!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뻥.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과실비율은 100대 빵이지만 저런 곳에는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자, 이번에는 먼 거리 가다가 좀 피곤하면은 잠깐 쉴 때 있죠. 네. 너무 졸리면은 네. 세워야죠. 일단 자야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왜? 왜요? 왜냐?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와, 근데 밖에 있네. 와, 사람 나와 있어. 지금 이분들은 저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면 절대 차 이런 곳에 안 세울 겁니다. 아, 무서워. 무슨 일이지?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박하나 씨, 차 세우지 마세요. 세워야죠. 일단 자야 되니까. 자,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두 명. 엄청 빠르게 달려서. 많이 다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많이 다쳤어요. 어떡해. 거진 1년 정도 병원 생활했어요. 아, 저 피하지도 못해. 저건 못 피하지. 와.
아니 저거 100대 빵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사람 몸이 망가졌는데. 100대 빵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아 대박이다. 맞아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어디에 멈춰야 될까요? 쉼터. 졸음쉼터? 휴게소가 잘 없어요. 졸음쉼터도 고속도로에 있고 국도에는 없어요. 그러게요. 가다 보면 가끔 주유소. 아, 주유소. 차라리 주유소. 맞아. 주유소. 또는 가끔 가다 보면 무슨 가게가 길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예. 이곳은 일반 도로입니다. 오, 시야는 좋네요, 여기는. 날짜가 언제예요? 2021년 12월 25일. 와, 크리스마스다. 네. 친구랑 멋진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사고를 목격합니다. 아이고. 보시겠습니다. 목격이라 다행이네. 저 차 좀 이상하죠? 네, 옆으로.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눈 있는 쪽으로 가? 차 이거 차 위에도 지금 눈이 가득 있어. 눈 있는 쪽으로 가 왜? 어, 눈 밟고 싶어? 눈 밟고 싶어? 그래. 이리 와. 왜? 어, 눈 밟고 싶어? 눈 밟고 싶어? 그래. 이리 와. 왜? 어, 어, 많이 다친 것 같아. 어, 이리 전에. 이게 무슨 차인데? 그리고 운전자 괜찮은지? 안돼 아, 상향돼 하나 여기 있어 저기 차 저쪽 건너편 차 어, 이 사람 용감하다 예예 차들은 멈췄어요 용감하시다 안돼 자 괜찮아 꽁무신은 위험해 저거 위험하지 않아 그냥 여기서요 여기서 진짜 천만 다행인 게요 요 큰 차 큰 차가 여기 막아놨어요 근데 어떤 차는 요게 이 안전바가 없는 차도 있어요. 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쭉 가면 어떻게 들어, 되겠어요? 그냥 쭉 가서 저기 안전바 없었으면 밑으로 뛸 뻔했다. 그대로 껴요. 그래서 바로 즉사한 사고도 전. 네 저한테 상담 올라온 게 있었어요. 네 저한테 상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는 왜 굳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쪽으로 3차로 쪽으로 갓길 쪽으로 갔을까요? 눈 받는 소리가 왜? 음주운전. 아 맞아요. 딱 봐도 음주운전.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아유 참. 지금 이 사고 몇 대 몇일까요? 아예 100대 빵이죠 이거. 100대 빵이죠. 100대 빵 아니에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100대 빵 아니에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예. 차를 세워놓은 차를 세운 게 불법이 여기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갓길이잖아. 아니 그래도 음주운전이고. 저기 서 있는 차 저거 한 10%는 과실 잡힐 거예요. 그러면 예. 9대 1 정도. 예. 음주를 하더라도. 음주인데? 저런 트럭들은 주차할 때 없어 저런데 많이 그 예전에는요. 가로등이 많지 않고요. 큰 트럭들이 저렇게 갓길하고 주행차로 일부 물고 서 있는 경우 있어요. 네, 주차하는 그러다가 오토바이 술 먹고 가다가 그냥 콱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토바이는 즉사. 그냥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왜 껌껌한 도로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 위험하게 불법 주차해놨느냐 30% 과실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네, 위험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사실 가시, 갓길이 갓, 그 가시 하느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갓길. 그게요. 오 마이 갓길. 예, 절대로 위험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갓길? 라임 괜찮았죠? 정말 위험해요. 갓길은 쉬라는 곳이 아닙니다. 네. 예, 진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잠깐 멈출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과속 방지 타기 연속 중입니다. 블박차는 이제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우회전하는데 이쪽에서 차들이 계속 와요. 좀 껴줄 텐데 여기는. 그러게. 근데 뭐 빠르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갈만해요. 문제 없는데? 네, 문제 없죠. 들어왔어요 이미. 예, 쭉 가요. 오! 끼어든다고? 아니, 껴줄 수 있지. 뭘 저렇게 빵빵 될까. 근데 기분 나빴나 봐요. 아이고 이런 걸로 어머 너무하다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진짜 너무한다 어머
심하다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어머. 무서워. 고공공으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접수하래. 너무 위협적인데? 그 양복 입고 점잖게 생기신 분이 뭘 저렇게. 대박이다. 저분도 저 뒤에서부터 한참 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아, 그러시긴 한데. 아니, 근데 하나씩은 보내줘야지. 그럴 수 있긴 한데 저거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화난다고. 아. 이건 쉴드 못 쳐주겠는데, 이거. 어떤 분은 저럴 때 아니, 네가 기분 먼저 나쁘게 했잖아. 너도 일부 잘못 있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끼어든 상태에서 조금 주행을 하다가 저 차가 들어온 사고가 거지, 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거는 이미 끝났어, 끝난 거죠. 끝났죠. 아니 아까 끼어들다 사고 났으면은 그러면 끼어든 차가 더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과실률은 100대 빵. 보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는 보복운전이어서 보험 처리 안 해준다. 고의성 그 사고. 고의 사고. 네. 어느 보험이든지 고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 저 보험 해주면 안 돼. 고의성. 그래서 저분은 그 순간적으로 그거 좀 못 참아갖고 저 몽땅 다 자기 돈으로 처,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고요. 와 대박. 그리고 저분은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아요. 와. 그러니까 그 순간. 잠깐을 못 참아서. 야, 그 저렇게 잘 차려입고. 잘 차려입고. 양복 멋있게 그러니까요. 입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점잖아 보이시는데 하나도 안 젖는다. 순간에 화를 못 참아요. 옷이. 그러니까, 아유. 근데 저렇게 껴드는 길에서는 한 대 가고 한 대 껴들고 한 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오토바이는 갓길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갓길로요? 갓길.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갓길은 주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앞에 사고가 났다든가. 아, 네, 뭐 그런 응급상황. 지나갈 데 없어 가야만 될 때 그런 경우 아니면은 네.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네. 갓길로 오토바이가 가면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너무 되죠. 많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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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 돼 있죠. 여기도 또 역시 비보호 좌회전 붙어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곳에서 블박차 갑니다. 다른 차는 다 직진해요. 네. 직진하는데 차 한 대가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올 겁니다. 네, 좌회전 해야겠지. 요 차. 네. 요 차. 저 차가 왜요?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면 되죠? 예, 좌회전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딪히나 봐요. 오토바이가 어디로 왔어요? 갓길로 왔어요. 갓길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곳은 이 차는 무슨 좌회전 했어요? 비보호 좌회전. 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차가 안 올 때. 네. 이 초차는 뒤에 딱 공간이 좀 있죠? 네. 여기서 차들이 가고 초차 가고. 아 이거 여기. 그래 공간 내에 있네. 이 차가 안 오니까. 기다려주죠. 어차피 이 차는 들어와봤자 못 가니까. 그렇죠. 좌회전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토바이는. 네. 빨랐어. 왜 타이밍 이러냐? 비보호 좌회전. 네. 비보호는 사고 나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맞네요. 안 돼.
이게? 진짜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 마이 갓. 기본 오토바이 대? 안 된... 오토바이 대? 자이언트 몇 대 몇? 써보세요. 안 해주신대. 아. 몇 대 몇이, 몇 대 몇을 쓰라고 했어요? 아까 오토바이는 갓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오토바이 대 차. 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걸 쓰는 거죠. 오토바이도 잘못했는데. 근데 또 비보라서 빨리빨리 써주세요, 여러분. 자, 갈게 뭡니다. 뜨내기 팀, 대충 적어. 가자. 100대빵, 100대빵. 대, 다 100대빵이에요? 오, 60대 40대. 야, 너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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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00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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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50, 50대 50. 어, 일단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간 건 맞는데 사실 저게 오토바이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만 자전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논리적인데? 한번 좀 멈추고 확인을 해서 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논리적이야. 근데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왔어요? 빨리 왔어요. 오토바이는? 아, 저는 근데 사실 100대빵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비보는 보호가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차도 잘못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5대5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뒤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때 가요? 아니면 백가 쪽에 섰다 가요? 가지 않아요? 가야지. 천천히 갈... 아, 백가는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서서. 네. 하지만 안 빼지 않아요, 저기서? 아니, 저도, 천천히 이렇게 쓱 보면서 가는 거. 저도 저쪽에 있는... 비보는 그래도 빨리 나가줘야지요. 네. 그럼요. 다른 그러면... 차량의 원활한 진행을 네, 위해서. 네, 뒤에 차가... 있는 차도 있으니까. 직진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토바이 가서... 이번에 차에 백가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는 과감한 판사 만난 백대빵입니다. 아, 오, 그 사건까지 나올 수 있구나. 오토바이 건 대표 수준 어떻게 다만, 진짜 언니한테 아까 보름 씨 의견처럼 자전거는 올 수 있어요. 판사에 따라서. 그게 자전거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무튼 좀 타긴 하면서 간다는 마음이었더라면 예, 그렇게 보면은 80대 20 볼 수 있어요. 80대 20 많이 생긴 예. 경우. 80대 20 볼 수 있어요. 80대 20 많이 생긴 예. 경우. 조금 맞네. 형님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판사에 따라서 100대 빵이냐 80대 20이냐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할지 고민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밤에 차가 사고 났어요. 아, 또 밤이네. 블박차는 아주 큰 트럭이에요. 바퀴가 펑크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불안하다. 뭐? 무슨 일이 날 게 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치? 차도 많이 안 오는데? 어이구야! 말이 돼? 뭐야? 어? 폭발했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불이 막 붙었어요. 다른 트럭이 와서 치고 나갔어요. 졸음 운전. 저 졸음 운전이지 안 졸음 운전. 그런데 어떻게 운전자 어떻게? 와 어떡해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어떡해 어머 이분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우주아이식 인근에서 난 사고인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료를 싣고 아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인천에서? 제가 2차로로 달리는 도중 깜짝이야.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제 차 운전석 다섯 번째 바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엄청 큰 거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던 경광봉을 들고 나가서 고속도로 공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차 뒤로 100m 이상 뛰어가서 아 잘하셨다.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잘하셨다. 저는 도로공사 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2, 30분 정도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어 오래 하셨네. 네. 택배. 저 택배 아~ 같은데요? 아 택배 박스예요? 우와 안에 다 야, 큰 차랑 큰 차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 당시 막고 나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음료수 캔들이 도로 1, 2차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 음료수 음료수구나 자꾸. 그 당시 제가 경광봉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각기 차선을 안 물고 똑바로 차를 몰고 갔는데 제 차 쪽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기 차선을 물고 들어오더라고요. 와, 아 잠시 불안해. 10분 동안 주셨네. 그냥 딱 보자마자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119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불 붙고 1분도 채 안 돼서 승용차 한 대가 폐음료 밟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갓길에 부딪혔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나 사고가. 아 지옥 같았겠다 진짜. 그렇게 20분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어떻게 저기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내리셔지 않았을까? 아 못 내린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안 나왔잖아. 와 어떻게 운전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폭발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에 불 다 붙었구나. 소방차가 오고 경찰도 왔습니다. 오야. 웬일이야. 그리고 불 끄는데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제 차를 확인해보니까 차 많이 망가졌겠다. 뒷부분 샷시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고 야 대박. 그리고 벽지암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 손해가 얼마야. 저 차를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오 여긴 뭐 그냥 우와 아유 와 완전히 진짜 큰 사고다. 근데 운전자는 괜찮으신가?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나 내리셨네. 아, 다행이다. 이제 불 다 꺼지고 이제 상대방 차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광등 흔드는 걸 못 봤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할 때 좋은 것 같다고 그래 말을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못 살아. 그리고 제 수리 비용 견적이 나왔는데 억대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차만 지금은 1억에서 한 1억 2천 사이를 하고. 진짜요? 예.
그리고 사료값이랑이라면 1억 5천에서 1억 한 6천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와, 1억. 트럭이 원래 좀 비싸니까 차가. 그리고 다른 승용차 한 대도 미끄러져 가지고 길에 막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도로 공사비, 도로의 기본 파손, 덤프 트럭, 크레인, 외카 와 가지고 처리 비용. 다 내야 뭐 이런 게 한 몇 천이 나올 것 같고요. 대형 사고인데? 아. 현재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험사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진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전광봉은 블랙박스에 보시다시피 들고 있는데 흔들지 않았다?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 때 흔드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초월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와. 그럼 지들이 흔들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흔든 모습도 안 보인 거지.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구랑 갓길 안에 바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뭐가 문제야? 저의 화물 자체 끝단이 조금 나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한 20%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와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우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아 근데 왜요? 왜요? 왜? 사고 나기 전에 아, 버스 보셨어요? 예, 네. 하나 지나갔어요. 아까 그 버스 지나갈 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찍혔을 것 같지 않아요? 찍혔을 것 같은데. 찍혔어. 네. 흔들고 계신 것 같아. 여기 사람 있네요. 네. 경광봉. 네. 그죠? 뼈 흔들고 있네요. 네, 네, 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면서 이게 봤어요, 그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지금 이 사고에 있어서 경광봉 흔든 거는 지나가는 버스에 촬영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세게 뭘 돌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졸음 운전 어떻게 막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 흔들어봐야 뭐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번 사고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혹시 그 최고 그 대물 배상이 2억 원밖에 안 돼서 2억 원으로 모자르면 상대차 그 차가 소속된 회사에 보험으로 모자르면 거기다가 소송 걸면 돼요. 그게 나중에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지금은 그래도 차가 갓길에 있었어요. 만약에 갓길이 아니고 응? 고속도로에 1차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러면 더 어떻게 피해요?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 가보겠습니다. 새벽 3시 20분. 심지어 새벽이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잘 안 보인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자, 그러면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저 앞에 번쩍번쩍하는 차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멀리! 자, 저 만큼에 있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봐. 아니, 파트너 밟다가 차 박았어요, 뒤에를. 이게 네 번째 부딪혔대요. 네 번째 사고래요. 계속 났었구나. 네 번째 2차 사고. 제가 네 번째 2차 사고입니다. 사망한 운전자는 저와 사고 나기 이전에 다른 차와 2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 종결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이고. 안타까운 사고였네. 아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고 그분의 명복을 빌지만 번쩍번쩍한 차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서. 멀어 보여요. 저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아니 고속도로에 갓길에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있더라도 그 근처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처를 가면은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블박차는요 쭉 가다가 저기 껌뻑껌뻑하는 차가 있네. 저 갓길에 차가 서 있네. 아 저기 뭐가 좀 고장 난 차가 서 있나? 그리 생각하고 가는데 쭉 가다가 바닥에 뭐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 언제쯤 보일까요? 바닥에 있는 거. 눈 앞에서요. 지금 보였겠죠, 그죠? 이거 뭐야? 하나, 둘, 꽝!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제한속도 110이에요, 110. 시속 100으로 달릴 때 멈추려면 최소한 몇 초 걸릴까요? 10. 큰 차는 한 10초 걸린대요. 그리고 승용차도 6초에 멈추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피해? 네. 못 피합니다. 블박차 잘못 몇 퍼센트? 0%. 이건 없죠. 그렇죠. 이건 못 피할 것 같은데. 못 피하죠. 그런데 분심이.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몇 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당연히 백대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분심이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 말이 안 돼. 분심이라 조금. 와. 네? 80%라고요? 불박차가 80%래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청구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는 피청구 차량을 추돌한 과실이 중한 점. 말도 안 돼. 사고 장소 이전 지점에 피청구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한 크기의 차량 파편이 확인됨에도 청구 차량이 감속하거나 2차로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며 충격한 점. 청구 차량이 어느 차? 불박차. 불박차. 말도 안 돼. 전방주시 태만으로 아니 반대여도 억울한데. 반대여도 억울하죠. 네. 아니 보여야 전방주시. 아니 앞을 잘 보다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게 보이고서 뭐가 눈에 들어오고서. 그러니까 3초? 3초 만에 멈출 수 있나요? 없죠. 네. 부담하다. 억울할 것 같아. 아, 정말? 이거를 불박차가 80%라고 이렇게 결정한 분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하고 심각하고 위태롭다. 오! 분하고 심각하고 위태롭다. 오! 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찢었다. 오! 아니, 분심이도 잘하는 제대로 된 결정이 많이 내려져요. 그렇죠. 이런 결정에만 좀 분하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이런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저 멀리 500m 이상까지 붙일 수 있는 프레쉬! 프레쉬! 근데 이걸 흔들려면 어디서 흔들어야 돼요? 100m 떨어진 데서. 그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색깔처럼 환하게 뭐가 그런 게 딱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휴가는 휴가철에 오전에 출발입니다, 선생님. 아, 제발. 제발 예, 잘 보일 때 가족과 함께는 더욱더. 그리고 저번에 배웠잖아요. 환기 계속 시켜줘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왜냐면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졸음운전할 수 있으니까. 정말. 2차 사고 조심하시고. 네.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다가 이 차로 옆에 조그만 공간 있죠? 네, 네네. 갓길. 갓길. 네, 갓길 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길 사고 제일 위험해서. 제일 위험해. 네.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갑니다. 오, 근데 갑자기 넘는 것 같은데. 좁은데? 저 차 안에 있다? 차 있다. 아, 문 왜 열어요? 문 왜 열어요? 벌써. 아니, 이건 뭐 하는 거야? 둘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문 왜 열어요? 문 왜 열어요? 벌써. 뭐야?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람이? 어느 올라갔어요. 안 다치셨어야 되는데. 다행히 문짝만 망가지고요. 불박자 망가졌는데요. 아니 근데 저기서 문을 여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박길. 분명히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박길 차가 잘못했어. 박길에 세우는 사람이 잘못 지금 심지어 잘못이죠. 브레이크 잡는 소리 들리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낮이기 때문에 불박자 잘못해도 크게 볼 것 같아요. 앞차랑 좀 너무 가깝죠. 전방 주시가 분명히 됐는데요. 그럼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 멈출 수 없죠.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했으면 앞차는 피해 가잖아요. 차간 거리 안전거리 유지를 앞차 피해 갔으면 이때 저기도 브레이크가 충분히 있었으면은 아, 나도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옆에 차로에 차 없을 때 갈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이제 옆에로 또 다른 차가 오고 있으니까 아, 좀 피하면서 문짝을 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진짜 저기 마침 그 위에 표지판이 앗 위험 교통사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그 지점이네요. 여기 사고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갓길에 차를 세우면 위험하죠. 갓길에서 문을 열고 거기다 문을 열고 있으면 그렇죠. 문을 열려면 좀 반대쪽으로 좀 내린다든가 그쵸. 그랬어야 되겠죠. 너무 좁은 갓길이죠. 자, 이번에 여기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절대 안 됩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쉬기 위해서 갓길에 멈추는 거 가능할까요? 불법입니다, 불법. 안 되죠. 고속도로에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부득이할 때는 갓길에 잠깐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도 뒤에다가 삼각대를 설치해 줘야 돼요. 여기 차가 서 있다라고요. 그럼 갓길에 멈출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위급한 상황? 비상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위급한 상황 어떨 때? 차에 불이 났거나. 그렇죠. 네,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뭐 운행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갓길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얘기해보세요. 이거 경험이 있으신 건데요. 정말 급할 때 있죠. 갓길은 자리가 딱히 없는데. 급동? 뭐 그런 뒤에 그 휴게소요. 휴게소 갈까 말까 망설일 땐 들어가라. 맞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다음에 가야지. 그러다가 그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우? 운전자가 너무 졸려서 교대해 줘야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졸리지 말게 휴게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음쉼터가 있잖아요. 졸음쉼터. 요즘에 졸음쉼터 정말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아이가 미친 듯이 딱 울어요. 진땀이 막 나고 도저히 운전이 안 돼. 아, 그럴 때는 혼자서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누구 다른 사람 같이 가든 했었어야죠. 그럴 때는. 아니요, 갑자기 애가 보채거나 그런 거 안 돼요. 뭐 갑자기 공황.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그대로 가다 사고 날 수 있죠. 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고요. 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괜찮은데요. 예컨대 용변, 애가 운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언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갓길에 멈췄을 때 만약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 갓길에 멈춰 있는 자체가 죽음 행위예요. 바로 저런 거죠. 예. 그러니까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 너무 미끄러울 때. 근데 체인 장착하면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나면 왜 위험한 곳에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 있었느냐. 그래서 과실이 잡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뒤쪽에다 삼각대 설치해야 된다고요. 맞아. 삼각대 있었으면 괜찮아요. 내 잘못 없어요. 근데 삼각대 설치 잘 안 하거든요. 우와. 그래서 낮에는 갓길의 주정차 행위가 10에서 20%, 밤에는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범칙금을 좀 세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신고가 되는 거예요? 다 되지.